안녕하세요. 닥터 토마토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인지저하, 학습장애와 관련된 주제입니다. 주로 경증자폐나 아스퍼거,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저하 현상이나 학습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멍때림이라는 현상입니다. 이 멍때림이라는 현상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굳이 얘기해서 안 되면 주의집중력 저하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단순 집중력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멍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. 멍때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. 하나는 중증자폐들한테 나타나는 유형인데요. 제가 몰입장애라고 표현합니다. 뇌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되면서 염증이 악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. 오늘 이야기 대상은 이런 중증 몰입장애가 아니라요. 두 번째 유형으로 경증자폐는 아스퍼거의 몰입장애인데 주로 집중력장애예요. 특히나 과잉행동은 별로 없는데 조용한 ADHD 양상을 보이는 애들한테는 100%예요.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뇌의 반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뇌가 반응을 탁탁 신경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반응을 제때제때 속도 있게 못 해주는 현상입니다. 이게 원인이 무엇일 것인가를 놓고 여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연구도 사실 부족합니다. 그러나 제가 봤던 여러 가지 글들 중에 원인은 가장 잘 설명하는 주장이 있습니다. 뇌압의 저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즉 뇌 내에 압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. 압력이 저하가 되니까 뇌의 영양 공급이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뇌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뇌가 구석구석까지 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응이 떨어지면서 멍하니 주변에 반응을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 멍때림이라는 현상의 뇌압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보통의 중증자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섞여 있어요. 근데 언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경증자폐나 아스퍼거는 2번 유형만 있습니다.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주로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가장 흔한 게 눈에 초점이 없이 풀린 눈을 하고 있으면서 멍하고 있어요. 눈 맞춤은 하는데 눈빛이 풀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인지가 떨어지는 느낌, 뭔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쁜 느낌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아이가 멍하니 허공을 보니까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애 같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대화 중에는 이런 현상은 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. 어떤 대화나 이야기 중에 처음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돼요.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멍 때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대화에 빠져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죠.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기 머릿속에서 하던 생각을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또 다른 특징은 반응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대화나 상호작용 중에 느리게 반응해요. 누구야 부르면 금방 네 이러고 대답하는데 네? 한 템포 쉰다든지 두 템포 쉬어서 대답이 나온다든지 질문이 복잡해지면 세네 템포 넘어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다가 겨우 대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. 그 상호작용이 짧게는 되는데 길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표정이 없어져 버리면서 딴 세상으로 빠지는 현상들도 보이고요. 공부를 가르칠 때 학습장애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르칠 때 그 순간 답을 하는데 희한하게 돌아서 갖고 다시 좀 있다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. 이런 경우. 그래서 진도가 전혀 안 나가요.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은 사회성도 고도로 발달하기 어려운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인지, 지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학습장애가 나타나는 거죠. 자,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손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.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의 반응력들을 높여내는 뇌 면역 치료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. 제가 하는 방법들은 미주신경을 안정시키고 소화능력을 개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소화능력을 개선시키고 나면 대사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뇌의 혈류량을 스스로 올려낼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주의 집중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뇌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주의 집중력 저하 멍한 현상들은 뇌 면역 치료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가능합니다. 근데 뇌면역 치료를 갖다 조금 꺼려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가정 내 자가치료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어렵지만 도움은 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이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거요.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자가치료법은요.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운동. 운동량을 굉장히 많이 시키면 말초신경부터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뇌의 압력들은 증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멍한 애들도요 아주 하드하게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하루 종일 운동시키고 땀을 쭉 내면 애가 집중력이 쭉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멍한 게 굉장히 줄고 학습능력이나 효율이 올라가게 됐습니다.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화시키면 점점 멍한 현상들을 극복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. 운동. 우선 특수체육이니 간통이니 그렇게 안 해도
됩니다.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. 혈류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숨도 차고 땀도 낼 수 있을 정도의 아이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부모님이 같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다면 아이는 멍한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.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때 부모님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. 외부 자극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멍때리면 빠진대. 근데 외부 자극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아이는 거기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자극을 주면 아이가 집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대화 중에 아이가 흐리멍텅하게 멍해진 현상에 툭 치는 거죠.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 아이가 다시 들어옵니다.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반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재밌어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특히나 신체적 자극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면 아이가 사람하고 상호작용했을 때 텐션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. 유지해서 멍한 걸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. 부모님이 아이한테 멍하여서 이게 바보 같다라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왜 대화 중에 집중을 못하냐고 혼내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. 아이의 감각 상태를 배려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 됩니다. 자극을 주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고 아 재밌지 하면서 상호작용의 질들을 높여나갈 때 이 멍한 현상이 극복될 수 있고요. 이렇게 부모님이 운동과 함께 자극성을 주는 상호작용을 유지해주면 어느 정도 멍한 현상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. 줄어들면서 점차 인지발달이나 학습능력의 제고를 갖다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. 자 오늘 경증에 잡히는 아스퍼거 내지는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의 멍때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멍때림 현상을 극복해야만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